안녕하십니까. 강서 365의 강서 구민 영상 기자단 박청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바뀌었는데요. 이전보다는 낮아지기는 했지만 일상생활 방역의 고삐는 단단히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비 노동자와 관계 맺기 신청 접수, 강서 양천 여성의 전화 비대면 후원 행사, 2020 강서 동행 컨퍼런스 개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뉴스를 통해 아파트 경비원들의 열악한 처우와 주민들과의 갈등이 전해지곤 하는데요. 강서구 노동복지센터에서는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제안으로 경비 노동자와 관계 맺기 사업을 진행합니다. 신청을 하면 경비 노동자 소식지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첫 임무로는 10월 중순부터 소식지, 마스크, 코로나 방지 5종 꾸러미 배포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노동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난 22년 동안 지역에서 여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해온 강서 양천 여성의 전화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들어진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비대면 후원 행사를 진행합니다. 10월 20일까지 매실청, 된장, 원두커피 등 후원 물품을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 강서 양천 여성의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강서 지역 시민들의 다양한 이야기, 기관과 단체의 다양한 활동들이 한 바구니에 담기는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재난시대 지역사회의 전환을 여는 마당으로 노동, 기후위기, 젠더 등 다양한 영역의 활동과 지역 공익활동과 교육, 연대체 선포식 등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번 강서 동행 컨퍼런스는 11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여는 마당의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접수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에 맞춰 컨퍼런스 장소는 추후 강서 시민협력 플랫폼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아침 저녁 기온이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바깥 출입 시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다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되십시오.